안녕하세요. 어쩌다 농구 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적가소 1년생 종근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, 요게 이제 적가소 1년생 종근이에요. 적가소 같은 경우는 하소하고는 좀 틀려요. 하소는 약간 이제 식뿌리 같은 뿌리들이 이렇게 쭉쭉쭉 뻗어가면서 이렇게 굵어지는데, 얘는 이런 알뿌리들이 커가면서 이런 알뿌리들이 이제 달리게 돼요. 얘는 그 병충해 강하기 때문에 굳이 뭐 약 주고 뭐 이렇게 크게 관리할 건 없어요. 물빠짐이 좋고 이런 토질에만 심어주시면 뭐 5년 10년을 놔두셔도 괜찮은 작물인데, 보통 수확은 한 2, 3년 정도만 되면 이 덩이 뿌리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수확할 수 있는 그 크기가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얘는 그 백화소하고 틀린 게, 이 줄기 자체가 그 측뿌리처럼 나무예요. 나무. 그래서 그 이 줄기를 잘라서 삽목을 해도 가능합니다. 이게 백화소는 1년생, 그 줄기 같은 경우는 1년생이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다 말라 죽고 다시 싹이 나서 크는데, 얘는 이 줄기 자체에서 다시 싹이 나서 다시 크게 됩니다. 그런 것도 틀리고, 그 다음에 이 뿌리 같은 경우도, 백화소 같은 경우는 뭐 생으로 그냥 드셔도 크게 뭐 지장이 없는데, 이 적화소 같은 경우는 이 덩이 뿌리를 약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법제를 해서 좀 드셔야 돼요. 그래서 법제하는 방법은 나중에 이제 따로 제가 이제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, 그 드실 때 그런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적화소는 사실 옛날에 중국 진시황이 먹었다고 하는 그 명약 중에 명약인데,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제를 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드실 때 너무 한 번에 과하게 드시면 안 되고, 정량을 꼭 지켜서 드셔야 되는 그런 작물입니다. 생으로는 쓰고 뜯어서 먹을 수가 없고, 뭐 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약으로 달여서 드신다든지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잠시 그냥 제가 이 적화소 1년생 이 덩이 뿌리를 잠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. 요거는 이제 식재용으로 키워서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. 큰 거는 아니지만 이런 덩이 뿌리로 심는 것보다 적화소 같은 경우는 이제 모종으로 심으시는 게 좀 더 편하고 좋아요. 그리고 이제 이 덩이 뿌리로 심으실 때는 요 네드 부분, 요 줄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거 잘 보고 심으셔야지, 이 뿌리 떼어서 심으면 얘는 소용이 없거든요. 이 줄기가 중요하지 이 덩이 뿌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노지에서 이게 잘못 키운 이 모종들은 보시면 이 줄기가 다 죽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갖고 심어도 싹이 안 납니다. 그러니까 이 줄기가 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, 이 종근으로 식재하실 때는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심으셔야 됩니다. 그렇게만 하시면 뭐 이렇게 종근으로 심으셔도 큰 무리는 없는데, 아무래도 이제 적화소 같은 경우는 그 모종으로 심는 게 조금 낫다는 거. 모종으로 심으셔도 잘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종으로 심으시는 게 좋고, 종근으로 심으면 이제 장점이 물을 안 주고 심으셔도 되고, 이제 크는 거는 조금 빨리 커요. 하지만 이제 나중에는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, 그렇게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꼭 주의할 점, 이 종근으로 심을 때 주의할 점은 이 줄기 부분이 꼭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거
꼭 확인하시고 심으셔야 된다는 거.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적화소 종근을 잠시 보여드렸는데,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내가 적화소 재배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어쩌다 농부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